안녕하십니까. 상속세 5분 강의 한하경 세무사입니다. 상속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무조건 날짜 체크를 해야 하는 것들인데요. 부동산이 있는가? 부동산이 있으시면 크게 두 가지를 날짜 체크를 해야 합니다. 첫 번째, 사망일을 체크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사망일 후 6개월을 체크를 하시고요. 두 번째는 사망일 후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. 사망일은 사망진단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. 그 다음에 사망일을 체크하신 후 사망일 후 6개월이 해당되는 거는 체크했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체크를 하겠죠. 어떤 체크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부동산을 양도하셨을 때 양도 차익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양도 시기를 체크를 하실 때의 효과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부동산을 평가하셔서 취득가액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부동산을 평가했을 때 취득가액이 상승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6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이 상승합니다. 취득가액이 상승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게 되는데요. 근데 이 감정평가에도 기준이 있답니다. 첫 번째는 두 개의 평가기간에 가중평균으로 하셔야 되고요. 그두 번째는 감정평가기간에 감정가액이 적정하셔야 됩니다. 그 감정가액의 기준이 지금 나왔는데요. 혹시 그 감정가액이 잘못될까봐 그 추후에 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나왔을 때 그거의 80% 이상이 되어야만 그 감정가액을 인정해준다는 법이 생겼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평가기관의 가중평균이 되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2016년 1월 13일 과세 기준 자문 법령 해석에 의하면 한개 평가 기간으로는 인정이 안 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평가 기준일이란 아까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닌 6개월이 되는 때에 그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. 다음 각호에 구분이 되는 날이 구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라고 적혀 있고요.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이 6개월 이전에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. 그 새롭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법이 새로 개정이 됐었는데요. 2016년 12월 2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.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면 이 감정가액을 인정 못한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그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요.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80%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두 가지 감정가액에 대한 중요 키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. 첫 번째는 감정평가 기준 작성일이 6개월,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그날까지 기준이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. 두 번째는 평가 그 기준의 적정성이 타 감정기관의 80% 이상이 되어야 그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셔서 평가를 잘 받아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한하경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